글로벌 컨셉돌 시크릿 넘버의 메인 댄서 인도네시아 최초의 K-POP 아이돌 디타 씨 오세요. 시크릿 넘버 디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름이 진짜 특이하네요. 예. 시크릿 넘버가 6명 이렇게 파국적인 그룹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있어요? 네, 3명 있고요.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 멤버도 있고 미국 멤버도 있고. 미국 멤버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인도네시아에선 이 방송 다 본다고 보면 돼요. 와, 이제는요. 진짜? 예. 와. 인도네시아 인구가 전 세계 4위입니다. 네. 와. 네. 2억 7천만 명. 네. 2억 7천만 명. 2억? 2억 7천만 명. 인도네시아가 오토바이가 엄청 많대요. 네. 몇 대 있는지 아세요? 한 1,000만 대 있는 거 아니에요? 1,000만 대는 더 될 것 같아요. 5,000만 대? 5,000만 대? 1억 1,000만 대래요. 1억 1,000만 대래요. 네. 진짜요? 등록된 게 1억 1,000만 대. 1억 안 될 것까지 하면 엄청 많겠죠. 1억 1,000만 대? 저희가 동남아 관광만 가더라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오토바이가 많잖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오토바이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이번 사고는 시내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좁아요. 중앙선이 있는데 차들이 이런 길은 진짜 뒤에서 민다 생각하고 느리게 가야 돼요. 어떤 사고일까요? 차가 천천히 신호등 없어요. 야, 저 불법 주차하는 거 봐. 와, 이거 어떻게 해, 이거야 이게? 야, 저 불법 주차하는 거 봐. 와, 이거 어떻게 해, 이거야 이게? 와, 이거 어떻게 해, 이거야 이게? 야, 너무 놀랐다. 집 돌아가신 것 같은데? 헬멧 안 써. 아니 이거 어떻게 헬멧도 안 썼어. 헬멧 안 썼어. 아니 이거 잘못이 없어. 지금 이 사건은 헬멧 안 쓴데도 다행히 머리를 아스팔트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하진 않았어요. 진짜요? 왜 이렇게 달려온 거야? 왜 이렇게 달린 거야 진짜로? 원래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는 첫째가 뭐죠? 정지. 속도. 네. 서행. 응. 서행. 둘째 좌우가 보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뭐에 가려서 안 보일 때는 저 아예 안 보이잖아요. 일시정지 그죠? 네. 일시정지에 대해서 저 차가 일시정지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했나? 서행은 안 했구나. 아니, 안 했어. 안 했어. 안 하나도. 그래도 너무 오토바이 너무 많아. 애매한 녀석. 100 넘게 보인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온 오토바이. 일시정지하지 않은 저 이 승합차 몇 대 몇일까요? 너무 오래 정지하고 나왔어도 뒤쪽에는 치였을 맞아 부딪혔을 것 같은데. 지금 의미심장한 네, 우리 조나단 정지하고 나왔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0대빵 90대씩 90대씩 80대씩 80대씩 90대씩. 지금 조나단 조금 아까 식은 잘 썼는데요 마지막에 답이 틀린 것 같아요. 조나단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섰다 한들 섰더라도 것이다. 섰더라도 오토바이 지금 어디 있겠어요? 오토바이 멀리 있겠죠. 그죠? 예. 아주 멀리. 하나, 둘. 와 말이 안 돼 이거. 그러면 오토바이가 빨리 달려줄 거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그런 식으로 한번 오토바이 지나가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그러면 집에 언제 가요? 못 가죠. 가죠. 거기 있어야겠네요. 2018년도에 거의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신호도 없는 데서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는데 일시정지는 안 했어요. 전혀. 근데 오토바이가 요거랑 비슷하게 옆을 들이받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어. 네?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어. 네? 사망사고인데 그래서요? 무죄. 무죄. 사망사고 무죄. 일시정지 안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오토바이가 서행하지 않고 달려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어요. 무죄. 그렇다면 그 판결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시킨다면 이 사건도? 100대 0이죠. 100대 0이죠. 100대 0. 제가 실수했어요. 잘못된 판사에. 아까 처음에 잘 나가다가. 일시정시 그 선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멈추더라도 왼쪽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아, 그럴 때는 이제 차가 주차돼 있어. 불법 주차가 불법 주차하니까. 앞으로 더 나와야지 뭐가 보이지. 앞에 나가서 그치? 보이는데 가서. 그러면 안 보이는 쪽에. 아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저기 세워져 있는. 불법 주차 차량들? 네.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안 보여서 사고 났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부상금 청구할 수 있어요. 부상금. 이제 너 때문에 너도 사고에 일부 기여했잖아. 아, 적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20% 또는 더 많이 인정될 때도 있겠죠. 맞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사고는 불법 주차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참 많습니다. 참. 그리고 오토바이 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헬멧. 헬멧 진짜 중요해요.